구독자분이 찾아오셔서 예쁜 주얼리 준비하셨습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요즘 금값 비싸죠? 가지고 계시던 금이 있으셔서 큰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순금 뱅글 팔찌 15돈짜리 하고요. 순금 쌍가락지 3돈. 화이트 골드 커팅 볼 목걸이 4mm짜리로 하셨고요. 다음에 칼라 큐빅으로 테니스 팔찌를 하셨습니다. 먹과 실속을 함께 챙기신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순금 뱅글 팔찌 15돈짜리 하고요. 쌍가락지 3돈짜리고요. 네, 여기 테니스 팔찌 칼라 큐빅으로. 네, 여름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예쁩니다. 칼라 큐빅으로 들어가서 테니스 팔찌 화려하죠. 자, 그리고 화이트 골드로 커팅 볼 목걸이. 네,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네, 우리 구독자님이 준비하신 주얼리 오늘 볼거리가 좀 많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예쁜 것만 찾아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4K 화이트 골드 4mm 커팅볼 반짝반짝합니다. 자체 네, 커팅볼. 그 다음에 여기 실속 네, 순금 뱅글 팔찌 15돈짜리하고 쌍가락지 3돈. 네, 순금에 관심이 좀 가시죠? 자, 다음에 화이트 골드에다가 칼라 큐빅 들어간 테니스 팔찌.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실속과 멋을 네, 함께 준비하신 우리 구독자님이세요. 아주 센스 있으시고 멋쟁이십니다. 자, 그러면 순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순금에 관심이 좀 가시죠? 가시죠? 요즘 금값이 뭐 워낙 비싸서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네, 실속 있게 준비하신 순금 뱅글 팔찌입니다. 자,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뱅글 팔찌예요. 네, 동그랗게 생겨서 뱅글 팔찌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쉬워 보여도요,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아이입니다. 네. 네, 속이 꽉 차 있는 뱅글 팔찌고요. 자, 여기 안에 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999 마크하고요, 거민 마크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것만 18K고요. 보조줄 없이 하신 겁니다. 요거는 장식을 0.4돈 1.5g 잡았는데 0.86g 나와가지고 53,000원이 빠졌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서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네, 이렇게 딱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착용했을 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요 위가 윗면이든 아래든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깔끔하게 15돈짜리 순금 뱅글 팔찌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금이 있으셔가지고 네, 금 대 금으로 주시면서 또 분석료 주시고 공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신 거고요. 자, 부족한 거는 이제 보태셨고. 야, 그래도 요즘 뭐 금값이 비싸가지고 그래도 큰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이거 쌍가락지 3돈 깔끔하죠? 요 뱅글 팔찌하고 잘 어울리는 네, 세트 개념의 쌍가락지입니다. 쌍가락지는 보통 3돈으로 많이 합니다. 5돈 하면 좀 투박해서 네, 착용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3돈 쌍가락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요거 여름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얼리 커팅볼 목걸이하고 테니스 팔찌입니다. 자, 커팅볼 목걸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고객님 화려한 걸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눈부셔. 화이트 골드에다가 도금을 한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커팅 네, 커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자, 커팅이 굵지 않고요.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 화려합니다. 그죠? 자, 이거 전체가 다 14K로 화이트 골드. 자, 붕어고리에다가 여유줄, 끝에 통통 하트,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또 하트 하나 이거 달아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트 센터에다가 딱 하나 달아드린 겁니다. 예쁘죠? 자, 요거 예, 볼 크기 한번 볼까요? 이게 4mm짜리인데요. 커팅볼하고 민볼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살짝 작아요. 자체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3.74mm가 나왔고요.
우리 보이는 길이는 여기 42cm 하신 겁니다. 예, 중량 17g을 잡았는데 18.83g 나와가지고 아이쿠 12만원이 추가가 됐네요. 자, 요거는 뭐 더 주셔야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에 테니스 팔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테니스 팔찌. 자, 여름을 네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테니스 팔찌 멋지게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요거는 칼라 큐빅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다 큐빅이나 뭐 랩다이아나 다이아몬드로 해서 네, 주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고객님, 어우, 컬러풀하게. 예, 요거는 이제 칼라 큐빅. 네, 사파이어. 9월 탄생서. 네, 사파이어입니다. 색깔이 영상으로 파란색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좀 진한 푸른색입니다. 진한 푸른색. 자, 네발 세팅이고요. 네, 4프롱이라 그러죠? 네발 세팅으로 해서 요거는 뭐 큐빅으로 해도 알만 교체하면은 예,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양쪽에 보조키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 딱 해서 열면은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네, 살짝 눌러서 네, 이렇게 빼면 되고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로 해도 그렇고요. 큐빅으로 해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때가 꼈다. 그러면 뒤쪽을요. 칫솔에다가 세제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닦아주면은 깨끗하게 항상 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요게 2부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로 하면 2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딱. 어우, 예쁩니다. 요거 뭐 옷 색깔이나, 네, 고객님 또 가준 그 의상이나, 예, 이런 거에 또 깔맞춤하기 좋겠죠? 화려합니다. 요거에다가 목걸이, 네, 요거, 커팅볼 목걸이 딱 하시면은, 우와. 눈부시겠습니다. 눈부시겠어요. 어유. 자, 이렇게. 아, 고객님 오셨을 때 옷도 좀 화사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예, 덕분에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예, 요거는 커팅볼. 예, 4mm짜리. 반짝반짝 합니다. 이거 도금을 한번 해준 건데요. 자체 화이트에다가.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좀 변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복원을 해주면, 도금을 해주면, 네, 복원이 됩니다. 깨끗하게. 자, 이거 테니스 팔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자, 순금 같이 한번 또 보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폭을 아까 참 말씀을 안 드렸죠? 요 폭이 한 6mm 정도 나옵니다. 자, 볼까요? 보통 뱅글 팔찌들은 요 정도, 예, 6mm 정도가 딱 좋습니다. 요거보다 더 넓으면은 예쁘진 않아요. 자, 깔끔합니다. 옆에는 그냥 광이 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스크래치 같이 보이기도 하죠. 네, 이거 순금은 이게 뭐 하자가 아닙니다. 네, 순금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겁니다. 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겉에는 무광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깔끔하게. 예, 원하시면은 보조고리, 예, 순금으로 여기서 중량을 빼서 예, 보조줄 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보조줄 없이 깔끔하게 예, 하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5돈. 어우, 제법 묵직합니다. 이거는 뭐 남녀 공용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멋지죠? 자, 이렇게 쌍가락치 3돈하고 어우, 실속 있습니다. 야, 금이야 뭐 언제든지 큰 차이 없이 네,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14K는 4989의 차익이 많이 조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순금하고는 다르죠. 야, 하지만 자, 요런 거는 이제 멋을 내기 위해서, 예, 멋을 내기 위한 주얼리인데, 자, 요렇게 또 멋 내기, 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요거 순금은 또 순금대로 재산 가치도 있고요. 그죠? 네, 요렇게. 야, 오늘 말이죠. 구독자님이 오셔서 구매해 주신, 네, 컬러풀한 주얼리네요. 순금 색상, 그렇고, 파란색, 테니스 팔찌, 그 다음에 커팅볼 목걸이. 와. 멋집니다. 자, 예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